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HP 네트워킹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손용우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 센터, 향후 클라우드 마켓에 있어서 네트워크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며, 현재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 거리에 대해서, 또한 벤더들이 그 기술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수많은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을 어떻게 물릴 것인가, 그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가상화를 처리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다양한 VM들을, 버추얼 머신들의 이동들을 처리하며, 향후에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큰 규모로서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단순하게 내 쪽이 아니라 전체 IT 전반에 있는 솔루션으로서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큰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닥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벤더들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리라지 레이어2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서버들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 또는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에 걸쳐 있을 때 어떻게 큰 대형 L2 네트워크를 만드냐고 하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STP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성되었습니다. STP 같은 경우는 소규모 또는 캠퍼스 단위를 적합하지만은 좀더큰 단위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벤더들은 제일 처음 이제 고안하는 게 맥인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맥인맥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나온 게 바로 프로바이더 백본 브릿지라고 하는 PBB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만들게 된 거죠. 이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좀더 기술이 좀 발전되었습니다. 발전된 게 바로 SPB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발전되었고요. 또한 이제 그와 또 무관하게 ITF라는 곳에서는 트릴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제 표준이 아직까지 정해진 않는 상태에서 앞서 여러 가지 벤더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시스코는 패브릭 패스라고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프리트리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직까지 트리라고는 약간 기술적인 그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니퍼 같은 경우는 큐 패브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기술을 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큐 패브릭은 앞에서 들었던 SPB나 또 PBB나 또는 이제 트리라고는 약간 좀 상관없는 이제 거리를 두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캐리어 마켓에만 집중했던 알루나 화웨이 같은 경우는 SPB나 PBB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HP 같은 경우는 PBB 또는 SPB, 뭐 트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PBB는 데이터 센터 장비에 다 이제 적용되고 있고요. SPB는 곧 적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트리 같은 경우는 표준이 정해지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탑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HP는 또 다른 이러한 이제 트리라고 SPB 서로 상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이제 상위형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핸들링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잘 뜯어보면은 SPB 같은 경우는 캐리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캐리어 네트워크에 상당히 좀 적합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이제 접속이나 또는 이제 대용량 캐리어를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중심으로 한 라지 L2 네트워크에 상당히 좀 적합합니다. 그래서 SPB 같은 경우는 HP의 전략은 이런 캐리어 네트워크를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기술로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요. 트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마켓을 좀더큰 엔터프라이즈 마켓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그 방향을 이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크고 핫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그 버추얼 머신을 어떻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리퀘어먼트에 비해서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한 부분, 아니 기술은 따라가고 있는데 실제의 여러 가지 표준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밴드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노선을 많이 만들고 또 이제 그 독자적인 노선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하고 여러 가지 변경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EVB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대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들었던 VNTEC이라든가 또는 베파라든가 이두 개의 표준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게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그
버추얼 머신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데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할까? 바로 그 가장 큰 이유는 버추얼 머신과 통신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들이 서로 통신할 때, 그 버추얼 머신 간의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하고 보안, 정책에 대해서 외부 네트워크에서는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버추얼 머신 상에서 버추얼 머신이 B라는 버추얼 머신으로 트래픽을 보낼 때 적절하게 AC를 걸어야 되는데 어디서 걸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장비에서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끄집어낼까? 또는 어떻게 하면은 여기 하이퍼바이저에서 버추얼 스위치에다가 지능을 좀 넣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VNTEC이라고 해서 이런 버추얼 스위치에다가 이제 이런 기능을 집어넣는 것을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CPU 인텐시브한 잡들이 동일하게 그쪽에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 CPU를 최적화 쓰고자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오히려 더 네트워크에 대한 애드온 작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CPU를 소요한다면은 별로 좋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배파의 경우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안에 두지 않고 바깥으로 꺼내 빼내자. 다시 말해서 보통 헤어핀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트래픽이 외부로 나갔다가 이 스위치에서 다 처리되고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갖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은 높이고 그리고 CPU에 대한 보아도 좀 적게 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초기에 VNTEC을 약간의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보완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802.1BR이라고 부르는 이택입니다. 이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VNTEC가 갖고 있었던 기존 이제 표준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CPU를 사용한다거나 또 많은 이제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하는 문제들을 많이 개선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VNTEC이든 또는 배파든 같은 경우는 기존에 똑같은 이더넷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택 같은 경우는 약간 프레임 형태를 약간 좀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기술하고는 약간 좀 차이를 둔 이제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런 802.1BR이라고 부르는 이택을 지원하는 그러한 장비는 현재 딱 이제 두 종류의 장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시스코 UCS고요. 하나는 HP의 블레이드 서버입니다. 블레이드 서버가 그것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쓰는 서버의 50% 이상이 HP 서버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80% 이상이 시스코 장비죠. 그래서 고객의 선택을 좀 다양하게 하고자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게, 그런 제품을 내놓게 된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2006년도부터 그런 데 대한 제품을 개발을 R&D 통해서 꾸준하게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것이지, 데이터 센터 버추얼 머신 접속이 시스코가 맞다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정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블레이드 서버를 위한, 블레이드 서버를 위한 여러 가지 익스텐더를 많이 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추얼 커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솔루션은 과거 저희가 갖고 현재 시스코 제공하고 있는 802.1BR 브릿지 익스텐더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이제 그런 솔루션을 저가로 또는 이제 고객이 필요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저희가 뭐 윈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공통적으로 또는 이제 고객의 선택을 어떻게 보면 고객에게 좀더 나은 선택권을 제가 주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크게 빅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VM들을 과연 어떻게 이동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것에 대한 표준도는 몇 가지가 있고 이두 가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장비들의 밴드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술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버추얼 머신을 만드는 개발하는 이제 그런 업체에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보십니다. 먼저 네트워크에서 보내는 이제 그런 기술은 첫 번째는 시스코 같은 경우는 OTB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죠. 여러 개의 L3 네트워크에다가 큰 이제 L2를 서로 확장시키는 L2 익스텐더를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시스코 외에 다른 진영 같은 경우는 VPLS over GRE를 쓰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다가 GRE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다 VPLS를 올린 다음에 L2를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밴드에서 추구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VM 머신을 만드는 VM 머신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쪽에서는 지금 VM에서는 VXLAN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아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 NVGR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VXLAN 같은 경우는 UDP를 기반으로 해서 VM이 서로 이동을 이제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NVGR은 말 그대로 GRE 위에서 VM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밴드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밴드가 추구하고 있는 L2 확장이나 또는 이제 그 VM 머신을 만드는, VM 머신 소프트를 개발하는 쪽에서 만드는 그 L2 확장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제 그런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관리 포인트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각각 가상의 서비스를 서버 단에서 또는 스토리지 단에서, 네트워크 단에서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버하고 스토리지만 잘 가상화되어 있다면, 네트워크가 가상화되지 않다면, 서로 그 언매치되는 그러한 서비스, 그러한 이제 환경 때문에 고객이 받는, 이제 그것은 언매치를 중심으로 된, 다시 말해서 서비스가 되지고 있지 않는 이제 그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100만 원짜리 가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고 싶다. 서버는 100만 원짜리를 제공되고 스토리지는 100만 원짜리 제공되는데 네트워크는 그만하게 사용돼야 된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문제의 소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러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와 서버 간의 동시에 연계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에 있어서 스토리지하고 서버에 대한 그런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클라우딩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밴드마다 다양한 그런 이제 기술들을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HP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고민들을 NAS, 또 NAAS, 또는 그 CAS, CAAS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NAAS는 네트워크를 하나의 서비스로서 정하게 되겠죠.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 이제 그런 용어를 만들고 그런 개념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하게, 네트워크 엔티티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이제 CAS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것은 서버가, 버추얼 서버들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를 하나의 서비스로 두게 된 거죠. 그래서 Connectivity as a Service로 되겠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들이 또는 리얼 머신들이 네트워크단에 접속될 때 VLAN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또는 인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의 서버 스토리지 중심의 그러한 클라우딩 서비스에서 네트워크까지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확장은 전체적인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하나의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제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Very Large Layer 2 네트워크. 그리고 버추얼 머신을 어떻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것인가. 그리고 L2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네 번째는 어떻게 이런 클라우드에 관련된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를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제공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갈 곳은 상당히 좀 멀리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그 시장이 요구하는 그런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개발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밴더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잘 검토해 주시고, 표준을 기반으로 한 기술은 당장은 드릴 수 있지만은 큰 미래를 볼때 훨씬 더 넓게 많이 사용된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